symbols of inequality. 그러니까 equal이는 같다는 말이에요. 우리 같은 이런 뜻인데 ity로 끝나게 되면은 이제 명사가 됩니다. 같음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앞에 in이 붙으면은 반대의 뜻이에요. 그래서 inequality 하면은 같지 않음. 같지 않음의 심볼이란 뜻이죠. In our daily lives,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we are often asked to compare quantities. 우리는 흔히 종종 다음에 be 동사와 ed가 붙었죠. 그럼 수동이에요. 그죠?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질문? to 왔네요. to는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라, 뭐뭐 한다 하는 어떤 미래의 의미죠. 그죠? compare quantities. 그러니까 어떤 양을 비교하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혹은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 뜻이죠. Which is cheaper? 어떤 것이 더 싼가? 그죠? 이 아래 붙었죠? 더 뭐뭐한가? 이런 말이죠. Which weighs more? 어떤 것이 더 무게가 나가는가? Who is taller? 누가 더 큰가? Which will last longer? 어떤 것이 더 오래 가는가? 다 이 아래 다 붙었죠? 그죠? 더 뭐뭐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Are two objects the same size? 두 개의 오브젝트가 같은 사이즈입니까? 인가? 이런 말이죠. 그죠? 이렇게 are라고 하는 be 동사가 문장 맨 앞에 있는 이제 의문이죠. 이 의문 부호가 붙은 거잖아요. 그죠? 묻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The answer to these questions are given by comparing quantities that are stated in numerical terms.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 그죠? 이 전치 명사구죠. 하나의 명사구, 명사가 있고 앞에서 꾸며주는 말, 뒤에서 꾸며주는 말로 전치사구, 그죠? 전치사구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 그죠? Are given by 또 비동사와 이번에는 en이 왔네요. en도 ed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이 동사 give에다가 ed 동사 give의 ed 형태가 바로 기본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수동이죠. 그죠? 아, 주어집니다. 이런 질문들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주어집니다. 어떻게 주어지느냐니까 뭐뭐에 의해서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주어지느냐니까 수와 량, 수량을 비교하는 것에 의해서. 그죠? 그리고 quantities 이하의 끝까지가 명사구입니다. 이게 명사고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that is 문장이 또 나와 있네요. 그죠? 이번에 that are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왜냐 이렇게 복수니까. 복수니까 that are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적인 숫자를 이용한 용어들 안에서 기술되는 그러니까 쓰여지는 stated 써여진다, 기술된다, 말해진다, 표현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표현되는 그러한 수량들을 비교하는 것에 의해서 그럼 이제 전체가 다 이해가 되죠? 그죠? If two numbers are not equal, 만약에 두 수가 같지 않다면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이것들 사이의 관계는 can be expressed as an inequality. inequality 로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동이죠. 그죠? inequality를 뒤에서 꾸며주는 명사구로 봅시다. 명사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구예요. 하나의 명사구인데 명사는 inequality, 앞에서 꾸며주는 말은 on, 뒤에서 꾸며주는 말은 that is. that is가 이번에는 that can be 이렇게 써있네. 그죠? 여러가지 방식으로 쓰여질 수 있는 inequality의 inequality로서 표현됩니다. 이런 말이 되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수동이에요. 그죠? b와 ed. ed 대신에 en이 왔네요. 그죠? ed와 en이 가장 많이 쓰이는 어떤 수동을 만들 때의 동사 형태입니다. 그죠? 자, 동사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걸 이제 동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사실 시간적인 의미가 되는데 그리고 동작을 표현한다고 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동작은 두 가지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동이고
두 번째는 수동이에요.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한다. 이걸 이제 능동이고 수동은 내가 무엇을 당한다. 이게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는 무엇을 어떤 다른 동작을 행하는 사람의 대상이 될 때 그때를 우리가 수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사는 두 가지 형태를 가져요. 능동 형태와 있고 수동 형태가 있어요. 수동 형태는 주로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동사 뒤에 ed가 붙거나 혹은 en이 붙거나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가장 일반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다 나올 때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심볼을 봅시다. 이 심볼은 뭐냐니까 9 is greater than 2 할 때 이 표입니다. 2 is less than 9. 이게 is less than, is greater than. 그죠?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9 is greater than or equal to 2. 그죠? is greater than or equal to. 그러니까 이 표현입니다. is less than or equal to. 이거고 is not equal to. 이거예요. 같지 않다. 즉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작다. 보다 작다. 보다 크다. 이런 말이죠. 그죠? Notice that in on inequality the symbols is greater than and is less than point to the smaller number. Notice that 이거 that 이하를 한번 주목해라 이 말이에요. 뭘 주목하라는 거냐니까 inequality. Inequality 속에서 the symbols 이러한 심볼과 이러한 심볼은 무엇을 가리키냐니까 보다 작은 숫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화살표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화살촉. 화살촉이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나요? 9와 2 중에서 작은 쪽을 가리키고 있죠. 화살촉이. 그죠? is less than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살촉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보다 작은 쪽입니다. 여기서도 작은 쪽, 작은 쪽입니다. 그죠? 그 점을 한번 주목을 해봐라 이 말입니다.